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우리 갓일구님, 김일구 상무님 모시고 주식 투자에 관한 우리의 뇌를 한번 철저하게 열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우리 김일구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이 제가 잠깐 설레발친 그 내용이 맞습니까? 우리의 뇌가 과연 투자에 적합하냐? 네. 주식 투자에 적합하죠. 적합하지 않죠. 적합하지 않죠. 그 사람에 따라 틀린 거 아니에요? 일반화하기 좀 그런 거 아니야? 네. 내 주변엔 적합한 사람도 좀 있던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사람의 뇌는 좀 투자에 부적합한 요소들을 몇 가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운전할 때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 좀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비슷한 건데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몇 년 전에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거죠. 아, 너무 재밌었죠. 예. 그게 이제 그 감독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 딸이 11살인데 애가 갑자기 이제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전엔 그렇게 재롱 떨고 막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애가 웃음기가 사라지는 이 현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게 인사이드 아웃인데 저도 봤는데 의미가 좀 있었죠. 네네. 이 아이의 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거를 저도 그걸 보면서 상당히 많이 놀랐던 게 심리학에서 뭐 여러 가지로 증명되어 왔던 것들을 거기 많이 집어넣었어요. 우리의 감정을 뭐 기쁨, 슬픔, 그다음에 분노. 혐오, 분노, 그다음에 공포 이런 다섯 개의 캐릭터를 등장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루 중에 이런저런 걸 보면서 기억을 만드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무질서하게 있다가 잠이 드는 순간에 이게 이제 그 질서 있게 정리되기 시작하고 버려질 거는 버리고 장기 기억에 들어간다 이런 거 그리고 몇 가지는 핵심 기억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성격을 규정한다 그리고 꿈이라는 거는 사실에 기반해서 완전히 새로운 영화를 만드는 그런 거다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애들 보는 게 아니고 나의 뇌를 좀 연구해 보고 싶다 나의 뇌를 투자에 적합한 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인사이드 아웃 한번 보세요. 네. 유튜브 이런 데 가서 들어가면 이제 다 있으니까 네. 물론 몇천 원 정도 그 돈을 내시긴 해야 되지만 근데 이제 저는 우리가 그 투자에서 저는 세 가지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만 비하면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내가 아주 큰 실패를 겪는 걸 막으면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기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투자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는 강에 떠 있기만 하면 결국은 바다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커다란 실패를 해서 가라앉아버리면 강에서 가라앉아버리면 바다로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인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고점 매수, 저점 매도, 물타기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고점 매수, 저점 매도가 손실을 키운다 이건 너무나 분명하죠, 그죠? 문제는 네. 이제 그때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예, 모르긴 해요. 사후적인 개념이긴 한데.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런 경험들 뭐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봤는데 꼭 내가 팔면 그때부터 올라가. 이 사람들이 내 계좌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야, 그때 안 되겠다 팔고 나면 그때부터 저점 찍고 올라가는 경우. 내가 사고 나면, 아, 이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 하다가 사고 나면 잠깐 올라가는 것처럼 하다가 고점 치고 내려오는 이런 경험들 주식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요게 그 다음에 물타기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손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뭐 가령 고점에서 샀다고 치고 이게 떨어져서 내가 잃을 게 얼마 없었는데 이게 내려오면서 물타기 들어가면서 이제 한 번의 실패가 커다란 실패로 이어지게 만드는 한 번의 잘못이 이게 물타기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게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감정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기쁨, 슬픔, 혐오, 분노, 두려움 이걸 보면 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내가 먹이를 구해서 먹을 걸 구해서 내가 기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쁘기 위해서 그 행동을 반복해요. 네. 반복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네. 슬픔 이런 거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혼자서 이렇게 자기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고 뭐 혐오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혐오감을 갖도록 만들어 놓는다든가 뭐 공포를 느낀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생존과 관련된 것. 근데 투자의 세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고점 매수가 그 지나고 그 저기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사고 나니까 그때부터 큰 하락장이 오더라라는. 그래서 사실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오래 하시다가 안 하고 지금 계신 분들은 그런 걱정을 많이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주식 하려고 보니까 그때 그 경험이 너무나 나한테는 아프더라. 네. 근데 왜 그런 고점 매수가 나오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식 이야기를 안 하더란 말이죠. 근데 뭐 가령 이제 모임을 하는데 10명이 모이는데 뭐 지난달까지는 아무도 주식 이야기 안 했는데 이번 달부터는 이제 한두 명씩 주식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한 6개월 지났더니 나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결국은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결국은 주식을 사요. 나도 결국 주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는 이제 애쉬라는 사람이 1951년인가 실험한 게 있는데 6명을 앉혀놓고 막대기를 보여줘요. 하나의 막대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요 막대기랑 똑같은 막대기를 A, B, C 중에서 골라라라고. 아, 길이가 약간씩 다른. 네. 근데 요거하고 똑같은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A, B, C 네. 안에. 가령 B라고 치죠. 그러니까 A하고 C는 길이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다르다고 느껴요. 근데 여섯 명한테 각각 물어보고 이제 여섯 명한테 인물을 안 주고 물어보니까 이 막대기를 거의 90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이 막대기를 정확하게 맞추더라는 겁니다. 네. 근데 앞에 대답하는 다섯 명한테는 인물을 줬어요. B지만 A라고 이야기해라. 그래놓고 마지막에 여섯 번째 사람한테 물어보니 이게 거의 40%의 사람이 A라고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B라고 답을 안 하고. 원래는 그런 거 없을 때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B라고만 답했는데 앞에 그렇게 시켜놓으니까 마지막에 사람이 A라고 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 이걸 이제 동조 실험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이 아, 내 눈에 보니까 B인데 아, 사람들이 자꾸 A라고 그러네. 에이, 귀찮아. 그냥. 괜히 쓸데없는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냥 A라고 대답해 주자라고 한 건지 또는 앞에 사람들이 다 A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눈에도 A라고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건지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을 못했거든요. 근데 199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게 fMRI라는 게 기술이 나오면서 사람의 뇌를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대답을 할 때 뇌의 어느 부분이 움직이는 것이냐. 만약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예 귀찮아 그냥 A라고 대답해 주자라고 했으면 이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대뇌의 영역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보였다고 한다면 A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보였다고 한다면 이쪽에 뇌가 움직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실험을 그래서 fMRI로 촬영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얘도 생각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 눈에도 그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사람들이 한 명씩 주식하는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야 그런 거 하면 안 돼다가 어느 순간 아휴 나도 해볼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나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주가는 그동안에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그걸 내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군요. 그렇죠. 이제 누구를 보고 그냥 아 이렇게 의심하면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 이건 내가 볼 땐 되는 거야라고 네. 스스로.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가면 뭐라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분들이 정당화시키는 게 필요하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돈 가치가 떨어져 주식을 해야 돼.
근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이만큼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그런 생각을 하면 주가가 또 두 배, 세 배 올라가길 기대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 생각으로 주가가 이만큼으로 전고점까지 올라와 버린 상황인데, 이제 이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근데 이번에 특히나 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빨리 올라갔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이게 한 1년 이상 걸려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때 가서 비로소 본인도 이 과정은 다 넘겨버리고, 비로소 본인도 아,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구나. 내가 주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똑같이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동조화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 뇌에 공포와 관련된 기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한 30만 년 전부터 뭐 수렵 채집 생활하면서 뭐 한 10명에서 30명 정도 무리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살았대요. 근데 먹을 게 떨어지면 그 우두머리 대장이 야, 너 따라오지 마. 한 명씩 이렇게 너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이렇게 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따라오지 말라는 게 뭐예요? 이 무리를 다 데리고 다니기에는. 그렇지. 먹을 거는 한정적인데 10명이나 데리고 다니려니까 힘드니까 제일 능력 없는 애는 야, 너 저로 가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네. 누가 떨어져 나갔을 미안해. 걸. 그런 뜻은 아니었어. 대장이 누구한테 야, 너 오지 마라고 했을 거냐고 생각을 해보면 평소에 좀 말 안 듣던 애. 뭐 그렇겠죠. 평소에 좀 말 안 듣던 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뇌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자기도 그렇게 동화가 되도록, 그러니까 아, 내가 싫은데 따라가주자 그렇게 해주자라고 하면 눈빛에 드러나거든요.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걸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의견을 나의 의견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기전이 존재한다는. 그러니까 수십만 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진화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30만 년 동안 그래 왔는데 지금 주식하면서 몇십 년 만에 이게 바뀌겠냐라는. 아, 무리에 동조되는 게 생존에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빨리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식에 유리합니다. 굉장히 빨리 되는 사람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아,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 주식 사자. 어, 그래 사자. 이런 사람 굉장히 빨리 동화가 되는 사람들은 맞아. 아, 그거 공감이 되네. 네. 근데 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주식에 적합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주식이라고 하는 게임은 기본적으로 시차라고 보거든요.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 논리를 내가 언제 받아들였느냐라는 거예요. 그 논리로 주가는 이렇게 올랐는데 내가 이 주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논리를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초기에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받아들였느냐라는 시차의 문제지. 아. 그 논리가 됐다 안 됐다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의심 많고 나름대로 나는 똑똑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그 기전이 네. 우리 뇌에 공포가 결국은 그 동조화를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사람들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야,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돈 벌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되면 나는 뭐 멸종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공포의 기전과 관련되어 있는 거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 우리 뇌는 또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기 때문에 용량도 비슷하고 기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30만 년 동안 그렇게 진화해왔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비슷하게 다들 진화해왔겠죠. 우리는 네. 다들 그 진화의 과정에서 살아남은 존재들 아닙니까? 네. 받아들이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늦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아니고 꽤 있습니다. 이때가 주가가 화려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그러고 나면 더 이상 주식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고점 매수가 이렇게 해서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고점 매수가 여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고점 매수가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차라리 그냥 이번 텀은 지나고 다음 텀에서는 내가 빨리 동조돼야지라고 결심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봐요. 반대로 저가 매도, 저점 매도도 공포감에서 비롯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이것도 이제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 블링크 실험이라고. 블링크 실험이라고 불리는 이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 사람들한테 이제 카드를 덮어놓고 빨간색과 파란색 카드를 뒤집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뒤집다 보면 빨간색 카드는 어떻게 되었냐면 진짜 좋은 것도 가능 넣어지만 좀 나쁜 것들이 많이 있고, 파란색 카드는 뒤집으면 뭐 아주 좋은 건 없지만 뭐 적당하게 괜찮아서 결국은 좀 길게 보면 파란색 카드가 낫도록 만들어 놓는 실험인데
이 실험에서 사람들이 이제 막 이 카드를 뒤집다 보면 한 50번 정도 뒤집으면 아, 이게 파란색이 났다라고 느낀대요. 80번 정도 뒤집으면 이제 그걸 말로 표현하게 된답니다. 근데 이 전문 도박꾼들한테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이 사람의 심박동이나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 걸 꽂아놓고 뒤집게 해놓으면 한 10번쯤 되면 빨간색 카드를 뒤집으려고 할 때 심박동이 올라가기 시작한대요. 아는 거죠. 근데 우리의 대뇌가 알기 전에 네.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감성이 이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위험이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심박동이 올라가고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한 50번쯤 돼야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네. 이건 뭐냐면 우리는 공포를 훨씬 더 빨리 느낀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기는 초기에 공포감을 느껴요. 아, 뇌 이성보다도 네. 뭔가 느낌으로 확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이제 그냥 우리의 이성적인 뇌로 무시하고 오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게 공포가 드디어 이성적인 뇌를 마비시켜버리면서 그때 가서는 이제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하지 살아야 되는데 야, 이 손실이 얼마나 더 생길지 모르는데 라고 하면서 처음에 주가가 하락할 때 만들어졌던 논리를 한참 하라고 난 다음에 아, 이렇게 해서 세상이 망하는가 보다라고 난 팔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잖아 라고 하는 게 저점 매도를 낳는 것이죠. 3월 19일이죠 그게.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포의 기전이에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그, 이 동조에 따른,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거든요. 내가 처음에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기 시작하고, 뭔가 불안한 증세를 내가 아는데, 이걸 무시해버린 거죠. 무시해버리면서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근데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예. 느낌이 왔을 때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행동으로 옮겨요. 근데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느낌이 왔는데 계속 불안해합니다. 본인은 불안을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고 함에 따라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투매를 해버리게 되는데, 본인이 불안하게 느꼈다라고 하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내가 만들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포지션을 약간씩 줄여보는 노력도 중요하죠. 내가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모든 하락의 초기에 나는 공포감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왜 굳이 그걸 견뎌내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좀 팔거나 아니면 내가 이 종목 정말 못 팔겠는데 좋은 종목인데 싶으면 주가 지수 인버스를 사서 익스포저를 좀 낮추거나 베타 값을 낮춘다고 하죠. 이렇게 해놓으면서 나의 공포가 갈수록 고조돼서 마지막에 뭐 좀 더 떨어지고 난 다음에 투매가 들어가는 거를 막아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 그러면 그 방금 하신 전략은 예를 들어 제가 가진 주가 뭐 주식이 두 종목이 있는데 얘네가 막 떨어져요. 이때 지수 인버스를 사라고요? 네, 그건 그대로 두고 지수 네. 인버스를 사서 요 네. 종목이 나쁜 일이 생겨서 떨어지는 거는 요거하고는 무관합니다만 시장 전체가 떨어지면 네. 얘 떨어지면서 얘는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손실 나는 게 여기서 이익 나는 걸로 어느 정도는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공포감이 끌어올라가는 일을 막는다. 아, 그렇게. 그런데 네. 내가 이제 김 사부님 말씀드리면서 나도 요번에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제목이 우리의 뇌는 투자의 결정에 적합한가잖아요. 적합하지 않다라고 전제를 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저도 일부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가 있고 뇌는 느꼈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위험하다. 근데 실행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실행에 옮기고 어떤 사람은 실행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단계가 있는 거죠. 내가 제대로 느꼈나? 그죠? 그리고 실행하는가, 요 두 가지 단계인데 그 실행의 단계, 그러니까 위험을 느꼈을 때 매도하는가, 그리고 이거 기회라고 생각했을 때 매수하는가를 그 단계가 난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요거를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실행은 연습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프랙티스로 네. 어느 정도까지는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속도, 아까 말씀하신 시차 이거를 줄이는 거는 실전에서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포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나쁜 놈이다라고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인사이드 아웃 반드시 보시길 권하는데 거기 보면 기쁨이가 이 여자의 꼬마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여자애하고 같이 자기가 이 여자애하고 똑같은 존재라고 인식을 해요. 슬픔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 막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결론은 이거는 스포일인가? 하여튼간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슬픔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공포라는 것도 우리의 투자 결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걸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공포가 작동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고 네.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무조건 짓누른다, 공포를 누른다 이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포를 느낄 때 뭐 그대로 한다라는 것도 답이 아니고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특히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저도 이제 투자를 쭉 하다 보니까 가을에 주가가 하락할 때 심하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봐왔거든요. 가을이요? 예, 1929년 대공황도 가을에 폭락했어요. 10월 달에. 네. 1987년 블랙만데이도 10월 달에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2008년 저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게 8월 말에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주로 10월 달에 폭락. 90월이죠, 90월. 예, 그다음에 2000년 IT 버블 붕괴도 4월 달에 한번 하락했다가 쭉 다시 올라가서 9월, 10월에 박살나요. 가을에 떨어지면 심하게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가을에...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네. 가을엔 버스를 타겠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찬바람이 불면서 이제 자다가 깨잖아요. 찬바람 불어서 장미로 놓고 자고 있다가 깬다고요. 그다음에 그때부터 고민인 거야. 아, 이거 가을이 왔는데 이거 불안 요인들이 그때부터 막 머릿속을 엄습하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공포가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 애써 그걸 외면하고 에이, 이건 기분이야. 애써 외면하지 않고 저는 그럴 때 인버스를 좀 사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 놓고 그래서 내 뇌의 공포가 끌어올라와서 나중에 얘가 나의 뇌를 지배하지 않도록 이 인버스를 좀 사서 이제 좀 낮춰놓는 거죠. 나의 공포의 반응 속도를.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속에 이런 게 있다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관리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물타기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물타기는 이 기쁨과 관련됐다고 봐요. 기쁨이 이어지다 보면 야 올라가네 그러면 이제 그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유포리아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행복감. 기쁨이 반복이 되면서 그냥 아 행복감이 취해 있으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떨어지면 싸졌네 삽니다. 떨어지면 싸졌네 또 사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야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나라도 사서 바치자라고 해서 사겠습니까? 그냥 행복감이 취해서 아유 뭐 수익률도 좀 나고 행복감이 취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고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우리 뇌 속에 감정과 관련된 기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얘를 차단해야 돼요. 얘를 차단해야 됩니다. 기쁨이 나서는 거. 그것도 뭐 사소한 기쁨이 아니고 행복감 또는 뭐 유포리아라고 이야기하는 애가 나오는 거는 이걸 어떻게 차단할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 더 사는 걸 막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분할 매수할 거면 애초에 써놔라는 겁니다. 분할 매수라고 어디다 써놓고 분할 매수하시든가 그렇지 않고 떨어지는 거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 사는 거는 이거는 물타기 이거는 내가 유포리아에 빠져 있구나 행복감에 젖어 있구나 하지 말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제가 네 마리 동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포리아에 빠져 있는 돼지도 있고요. 공포를 느끼는 양도 있어요. 양은 또 무서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허드 이펙트라고 해서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하고 같이 따라다니고 절로 가면 다 같이 가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고 근데 얘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고 그다음에 또 다른 두 마리 동물이 이제 황소와 곰이 있죠. 얘는 우리의 감정과 관련된 건 아니에요. 동물들은 황소와 곰의 머리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을 분석하고 할 때는 이 황소와 곰이 기본적으로 분석한다고 봐야 돼요. 대내에서. 그래서 이제 주가 상승 초기 국면에서 이 감정을 잘 억제하고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 기쁨이나 공포가
자기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못 미치게 하고, 자, 가만 생각해보자. 지금 연준이 저렇게 하지, 각국이 저렇게 하지. 근데 바이러스가 세상을 저기 완전히 망가뜨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잠깐 여기서 내가 주식을 사는 게 맞을까, 파는 게 맞을까. 공포감도 없고 이것도 없으면 그 유포리아도 없다고 한다면 황소와 곰이 두 마리가 이렇게 서로 싸워보는 거죠. 싸워서 아직까지 아닌가, 아직까지 아닌가. 야, 이제 바이러스 환자도 이제 증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사자. 이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본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다들 감정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네네. 저점 매수하려고 그러면 감정을 최대한 억제해놓고 황소와 곰이 서로 경쟁하도록 해서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도록 하는 것이 자기 모래 속에서 황소와 곰이 좀 우습게 들리겠습니다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황소와 곰의 논리의 경연장에서 결론이 나오면 저점 매수하기가 쉽고 고점 매도하기도 쉬워요. 근데 반대로 행동하는 거에는 당연히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돼지와 양이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들을 죽인다고 좋은 행동이냐, 그건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 안에 공포를 담당하는 그 부분이 파괴되고 나면 사람이 결정을 못한다고 하면 결정장애 직면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이제 활달하고 그 대기업을 이끌고 갈던 사람이 이 뇌 안에 들어가 있는 편도체라고 하는데 거길 다치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결정도 못하고 사람이 도대체가 재미도 없고 뭐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일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의외로 주식에서 돈 많이 번 분들이 이 머릿속에 돼지하고 양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뇌과학자들이 진짜 주식에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의 뇌를 좀 관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감성이 풍부하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는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이 마음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소통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이 정치인들의 뇌와 주식 잘하는 사람들의 뇌를 비교해보면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인간미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하려고 그러면 주식에서 어느 정도 큰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이 감정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누르고 관리하고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이걸 죽이는 것보다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어느 정도 대응을 해주고 그런 걸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본인 스스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뭘 사거나 팔 때 노트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적으시라고. 적어놔라. 예, 이거 왜 사는지 적고 이거 왜 파는지 적고 그 적어놓으면 적을 때 반드시 그거를 붙이세요. 이 논리가 지금 언제적부터 생긴 논리냐라는 거. 지금 야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니까 지금 뭐 돈 가치 떨어져 주식 사야 돼. 그래서 나는 주식을 사기로 했다. 코스피 저기 뭐 저기 뭐냐 ETF를 사기로 했다. 근데 언제부터 이 논리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나? 내가 지금 이 논리로 주식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언제부터 하고 있었느냐라는 거. 그것도 반드시 써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내가 복귀를 해보면 그렇죠. 저는 주식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둑처럼 복귀를 할 수 있으면 실력이 현저하게 올라간다고 봐요. 그냥 실패했던 거 덮어버리고 성공했던 거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오 주식 정말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뭐 계좌 까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보면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좋은 것만 자기가 선별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는 기능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게 자면서 그런 기능을 한다고 인사이드 아웃에서 나와요. 근데 그걸 방지하고 자기가 하나하나 복기를 두면서 아 내가 요거 가지고 잘못했는 것 같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노트 하나 사셔가지고요. 네네네. 거기다가 기록을 하세요. 꼭 적어놔라. 매수할 네. 때 매도할 때 항상 적어놓고 네. 우리 냉철하신 양과 돼지 없는 우리 김일구 상무님은
지금 곰과 황소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곰과 황소가 격전이 아주 심각해요. 심각해요? 예, 다시 곰이 일방적으로 밀리다가 곰이 다시 이제 자기가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또 다시 격전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차트만 봐도 네.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번의 과정이 사람들이 뭐 많은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지금 최근에 개인들이 뭐 미국에서든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너무 비합리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게 심각한 경기 침체로 갈 건데 이건 무조건 주식을 사 들어간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현명하다고 보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산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들이 그냥 성장을 해서 주가가 전고점 뚫고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했으면 지금도 전고점 뚫을 때마다 사야죠. 추격 매수가 안 들어가요. 오히려 그동안 주식을 안 샀던 기관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때마다 개인들은 팔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번에 그 뭐 동학개미라고 뭐 표현하거나 그런 분들이 올라간다, 계속 올라갈 것이다에 배팅한 게 아니고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면 정부나 중앙은행이 도와줄 것이다. 과거 수준, 그러니까 이 과거의 고점 수준까지는 회복할 것이다. 이 생각 갖고 들어온 것이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고점 수준에 가니까 더 이상 그동안 주식 샀던 사람들이, 동학개미들이 주식을 안 사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고점 근처에 오게 되면 기울기가 네. 올라가는 기울기 현저히 약화돼요. 그러면서 이제 곰들이 이거 봐라. 이제 황소가 더 이상 안 오네. 여기서부터 한판 해볼까. 그러니 지금 또다시 이제 곰과 황소들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쳐다보는 중이에요. 어느 쪽이 이길까. 좀 더 고민해봐야 되겠다. 요거는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이 국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참고로 저희 곰은 지금 겨울잠 자고 있습니다. 네. 그래? 저희 곰은 뭐 겨울잠이에요. 네. 저기 남방구 곰인가 보네요. 아니 그놈의 곰은 1년 내내 자나? 아니 무조건 풀이니까요. 1년 내내 자. 황소가 미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제 머릿속에서는. 자, 하여튼 뭐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은 뭐 여러분이 아마 생전 처음 들은 내용 뭐 이런 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아마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렇지. 다시 한번 좀 이 시점에 꼭 좀 한번 들어봐야 돼. 나는 내 속에 곰이 싸운 뭐 그걸 떠나서 네.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가 그 생각을 골똘히 해보게 되네. 행동하는가. 뇌는 이렇게 판단했지만 뇌는 지금 판단이 있는데 네. 행동은 계속 유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반복이 되면 네.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판단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행동이 실전으로 이어지는 그 플로우를 자꾸 경험해봐야지만 네. 이게 이 한편이 완성이 되지 그거 한번 생각해봐야 네. 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노트에 요즘 뭐 노트까지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메모장에 적고 있습니다. 팔 때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네. 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적고 있으니까 네. 네,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딱 적절한 시기 해주신 예. 우리 김일구 상무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